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인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잠시만요. 네, 왜 그러시죠? 너무 매가지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요. 네, 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지? 넥타이를 너무 위로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막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은 다 이제 정비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냥 막 하셔도 돼요, 시작. 오늘 뭐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굿모닝 8, 8시부터 현재 좀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지금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제 나왔던 정부의 이야기가 좀 어디서 하고 있죠? 굿모닝 8에서요. 앞서서 저희가 좀 게시판에서요? 코너에서 여러 이제 분들을 방송에서요? 모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쵸. 아무래도 소장님도 가지고 오신 네. 이유가 근데 있을 저는 텐데. 색다르게 하죠. 누구도 하지 그렇죠. 않게. 코너 속의 코너죠. 금요일마다 가끔 준비하는. 금요일날 이제 주말을 앞두고 밖에도 못 나가고. 3인 이상 모임 금지라 3명이 모이면 안 돼요. 그 3명이 모이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갔더니. 네. 가족관계가 증명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약속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 영화를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네. 저번에 올드보이도 오랜만에 보시라고 알려드렸죠. 올드보이 보시면서 그 대사를 음미하면서 환인제약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러브 앤 드럭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여기서 화이자의 영업사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누가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와 관계가 되어 있죠. 누가 영업사원으로 나오나요? 일단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이미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제이크 질라넬이죠? 그거 좋아하세요? 제이크 질라넬? 너무 사랑하죠. 아, 진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악당으로 나왔잖아요. 오늘 되게 안 약간 어울렸는데. 소장님 머리 스타일이랑 약간 비슷한 것 아, 제가 같은데. 악당인가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악당으로 나와서 되게 어색했는데 가상현실 이용한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약회사 영업사원, 화이자 영업사원으로 나와요. 근데 얘가 바람둥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전자기상에서 자기 상사의 여자 바람을 펴서 잘려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가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모든 여자를 다 꼬셔요. 백발백중입니다. 바람둥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앤 해서웨이. 아까 제이크 질라넬이 사랑스럽다고 했는데 남자분들은 다앤 해서웨이가 너무 사랑스럽죠. 캐두먼.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매기로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파킨슨병이죠. 20대인데 파킨슨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앤 해서웨이가 파킨슨병을 앤 알고 있다는 해서웨이가 거죠. 파킨슨병을 알고 있죠. 파킨슨병은 정복하지 못했죠, 우리 아직. 우리가 지금 항암제로 이제 암을 하나씩 조금 정복해 가고 있는데 이 정말 끝판왕이 이거잖아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의 치매의 그 종류들. 절대 정복을 못하고 치매로 하나 FDA에서 승인이 났는데 굉장히 논란이 또 많았잖아요. 이게 제대로 효과가 없는데 승인을 해줬다. 지금 미국에서도 되게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그게 있죠. 난 파킨슨병에 걸렸으니까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감정 소모를 하면 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만남만 즐깁니다. 그러니까 제이크 질란의 입장에서는 좋죠. 제이크 질란은 바람둥이니까. 둘이 이제 그렇게 목적이 맞아서 만났는데 점점 사랑에 빠지다가 이제 파킨슨병에 걸린 거 그것과 함께 이제 엮여서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화이자가 바로 그 비아그라로 대박이 나잖아요. 화이자 살짝 설명드리면은 화이자에게 세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어요. 첫 번째 1943년, 44년 6월 달에 이때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거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완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테라 출시할 때 그랬잖아요. 카스를 꺾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마음으로 임해서 개발했다고. 어쨌든 테라가 그래서 성공했죠. 그 정도로 반전의 계기가 된 여기서 뭐 했냐면 페니실린을 연합군이 사용한 페니실린을 90% 공급하면서 글로벌 메이저로 뜨게 돼요, 화이자가. 페니실린은 대표적인 항생제죠. 우리 감기약 지을 때 가보시면은 의사선생님이 이거 그냥 정말 항생제 쓰셔서 그냥 초반에 잡읍시다 이러신 의사선생님 있거든요. 항생제가 남용이 되면 나중에 그게 면역 그안 들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적절하게 쓰면 우리 세균을 다 죽여주기 때문에 아주 그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이에요. 그걸로 1940년대에 떴고 그다음 바로 98년이죠. 여기서 화이자가 완전히 저기 탑으로 뜨게 되는 거죠. 비아그라를 개발하면서. 비아그라를 개발하면서 완전히 탑으로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과서에만 존재했었던 mRNA라는 기술을 적용시켜가지고 여기서 백신을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랑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다들 화이자 거를 맞고 싶어 하시잖아요.
솔직히 지금 다들 그러시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나 화이자 맞고 싶은데 순서가 안 오잖아요. 근데 화이자 거 mRNA 백신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서 지금 이제 비아그라로 그 성공을 거뒀던 거에 어떤 탄력을 덧붙였죠. 비아그라가 이제 특허가 20년이에요. 신약 특허가. 20년이 지나면 바이오가 아니라 제네릭이 나와요.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화학성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제약이 제네릭이죠. 근데 제네릭이 막 나오니까 이제 침범을 많이 받아서 그 이 시장이 이제 축소가 되게 비아그라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눌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축소가 돼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mRNA 백신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극중의 제이미가 비아그라 출시가 돼서 화이자 영업사원으로 승승장구를 해서 대박이 나게 돼요. 이걸 많이 팔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이 명대사 하나 있는데 저기 매기가 한 대사예요. 이걸로 충분해. 바로 지금 이 순간은 내 것이니까. 이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어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니까? 네. 아, 이걸로 충분해. 바로 지금 이 순간은 내 것이니까. 이걸로 충분해. 네. 그 대사를 해요. 근데 그 대사를 여기다 왜 녹여냈냐면 바로 백신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합니다. 너무 어거지가요? 자, 왜냐면 지금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멘트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위원회에 가서 무슨 멘트를 했냐면 이런 멘트를 했어요. 비록 늦더라도 이번 기회에 mRNA 백신까지 반드시 개발해서 끝을 본다는 각오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mRNA 백신까지라는 거는 mRNA 백신이 끝판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문맥을 해석해 보세요. 왜 까지라고 했겠어요? mRNA 백신까지. 이거는 아까 말했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거를 화이자 모더나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아까 비아그라도 20년이라고 그랬죠. 이거 신약인데 특허 안 걸어놨겠습니까? mRNA 백신에 결합되는 모든 부분에 특허가 다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특허권을 사오던가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특허가 만료되면 코로나19는 지금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mRNA 백신을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mRNA 백신까지 반드시 개발의 끝을 본다는 각오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독려하는 게 강하죠. 사실은 이걸 정말 개발한다고 뭐 판단을 내린 건 아니죠.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어쨌든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죠. 그리고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상반기 개발 목표로 한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 게 SK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공모가 거품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2021년 3월 달에 상장이며 8월 달까지 5개월을 고생하다가 거기를 뚫어냈거든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서 지금 이 기대감으로 오른 것 같아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는 거는 mRNA 방식이 아니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는 거는 지금 노바백스가 아직 안 들어왔죠. 노바백스가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든 건데 합성 항원 방식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맞는 그 백신의 방식이에요. 독감 백신이든 뭐든 손쉽게 만들었던 그 백신의 방식이기 때문에 mRNA 같은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장 안전한 방식이죠. 단백질을 합성 항원으로 만든 백신이에요. 일반적인 백신이에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써왔던 방식.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검증이 되었었고 임상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그 이력이 있는 지금 레퍼런스가 있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임상 3상 비용 지원하는데 올해 1,667억 원을 지금 정부에서 투자한다고 하네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왔는데 면역 원성, 안정성,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선구매까지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은 마음대로 개발을 해라. 정말 안 될 경우에 정부가 사주겠다. 뭐 요렇게까지 한 거예요, 지금.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러브앤드럭스에서 나왔던 그 화이자의 mRNA 백신. 이거는 정말 끝판왕이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단백질 합성 항원 백신 방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장 지금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셀리드도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죠. 그렇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MO 개발로 지금 뭐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서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에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하죠. 어떤 거요? 임상 3상까지 간 기업으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 신약 개발 업체가 아니에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 CMO 회사잖아요.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생산해주는 생산 기술로 승부보는 회사예요. 캐파로.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을 하는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위탁을 맡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 지금 이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얘네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게 지금 화이자 모더나도 굉장히 땡겨서 나온 거였거든요. 시장에. 근데 이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 3상을 원래 기본적인 임상 3상의 방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하루에 뭐 1,600, 1,700만 명이 나온다고 한들 예전에 뭐 미국에서 수만 명이 하루에 나올 때랑은 지금 차원이 달라요. 임상 시험 환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임상 시험 환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임상 3상은 원래 글로벌 임상 3상까지 가면은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구할 수도 없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라시보라고 그 식염수를 섞은 가짜 약을 물론 환자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환자들한테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너는 위약이야. 위약, 가짜 약이라는 뜻이죠. 너는 물약이야. 너는 이거 코로나 백신이야.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아, 자기가 물약을 먹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맞는 사람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가린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눈가림이라고 모르게 하는 상태에서 한쪽은 위약을 투입해요. 가짜 물약을. 한쪽은 진짜 백신을 투입해요. 그걸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봐야지 거기서 이제 임상3상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비교 임상을 허가해 준 거예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비교 임상은 뭐냐면 수천 명만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허가받은 백신들 있죠. 그거 대비해서 효과만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걸렸는데 만약에 다 걸린 환자인데 거기다 대고 빨리 백신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물약을 준다?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 임상의 방식은. 아니 환자한테 코로나 백신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위약군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물약을 투입해버리면은 아니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오히려 뭐 윤리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비교임상. 비교임상은 뭐냐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선정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고 하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GBP510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어요. 후보물질이. GBP510을 맞춰요. 그냥 두 개에서 비교 임상을 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준하는 효과만 나오면 얘를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임상 3상보다는 굉장히 축소가 된 상태고 되게 완화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나올 수 있게 지금 너무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성구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아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안 써버리면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안 써버리면 이거 완전 사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선구매를 해주겠다까지 약속을 하면서까지 왜냐면 이거는 그게 저기 방점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국산 백신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효능 효과는 지금 아직 후순위로 밀려 있는 듯해요. 지금 보니까 국산 백신이 일단 나오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백신 생산 5위 국가로 성장할 계획이 2025년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 국산 백신 1호가 효능 효과가 떨어지건 뭐건 나오면 일단 그게 중요한 거죠.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교 임상이든 선구매를 검토하든 최대한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지금 해주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레크레나주 치료제, 그건 치료제인데 그것도 임상 2상에서 임상 3상을 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줘버린 거예요. 임상 2상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셔야 돼요. 화이자 모더나도 그렇고 10년 이상 걸릴 거를 단축시켜서 정부 각국 정부의 식약처나 식약청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빨리 누가 깃발을 꽂느냐.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께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이 선점 효과가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러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건가요? 직접적인 지원을 받죠. 임상 3상 비용을 올해 1,6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주겠다. 실제로 모더나가 얘기했거든요. 미국 정부랑 같이 개발을 했잖아요. 모더나가 네. 그 백신을.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백신이 개발이 됐고 주가도 굉장히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 분명히 굉장한 호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소장님 만약에 먹는 약이 나온다면은 이 백신주가 그대로 뭐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먹는 치료제 아닌가요? 네, 먹는 약이 나온다면은 백신이 아니지 않나요? 먹는 그렇죠. 백신이 먹는 어찌 됐던 먹는 약이 나온다면은 네. 치료제가 나온다면은 백신은 이 코로나19를 걸리기 전에 예방용으로 맞는 거고 먹는 약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도 백신의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백신이 중요하죠. 백신이. 왜냐면 치료제는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건데 그러면은 백신이 없으면 다 걸린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어야죠. 백신이 게임 체인저고 치료제가 보완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보기에는 더 지금 아직 모멘텀이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원을 안 해줬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임상 환자를 못 구하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못 구해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어딜 가야 되냐면 저길 가야 돼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를 가야 돼요. 거기 인프라가 엄청 열악하잖아요. 그럼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남아공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유가. 그러면 거기 가서 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백신 개발한다고 하다가 뉴스만 나오고 끝나버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비교 임상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이 고민이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밀어붙여가지고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조정을 조금 받을 때 접근해보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치료제와 백신은 달라요. 지금 제가 먹는 백신 지금 모르겠는데 치료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백신도 있나요? 그러니까 경구용이 맞죠. 나오든 뭐가 나오든 지금 이 백신은 그 싸움이에요. 누가 1호로 찍느냐 그 싸움이. 그죠. 백신 누가 1호로 찍고 화이자 모더나가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했죠? 지금 가격을 인상하면서 갑자기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주식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20, 30%를 슈팅이 나왔어요, 지금. 위로. 그러니까 선점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 우리 것만 필요로 하네? 이때 가격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 뭐랑 똑같으냐면 네이버랑 똑같아요. 네이버가 막 무료로 막 그 멤버십 제공하다가 멤버십 서비스로 무료로 땡기면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저도 뭐. 그러니까 먼저 찍는 게 중요해요. SK바이오스가 지금 임상 3성을 간다고 하니까 1등으로 찍는 게 누구냐가 중요한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선두에 있기 때문에 물론 유바이오로직스나 진메트릭스나 뭐 셀리드 좋아하시는 분들 다른 방식으로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또 그 좀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공략하셔도 좋은데 일단 무게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정부의 그 발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일단 힘이 실립니다. 저도 소장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임상 3상까지 돌입을 했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체질 개선이 있겠죠?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이걸로 돌파를 한 것 같아요. 공모가 거품에 대한 논란을 이미 지금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한 걸로 이거 사실 뭐 그 이 말한 스토리들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은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미. 8월 달에 공모하고 나서 올라갔던 그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서 이걸 뭘로 돌파했냐면 갭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갭. 이 구멍이 나왔잖아요. 갭 구멍. 이 갭이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메꿔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강력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모든 요 논란과 이런 스토리들이 다 녹아서 이 수급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공모가 논란 그런 거 다 매물을 소화시켰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0만 원대가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기부터 지금 보시면 돼요. 이제 20만 원부터 새로운 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런데 소장님 그렇다면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추정이잖아요. 네. 백신이 실제로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임상 3상이 성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렇다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임상 3상을 실패를 했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가장 안정적인 걸 다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놨거든요. 일단 mRNA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왜 그걸 말했잖아요. mRNA 백신까지 반드시 개발해. 여기에 mRNA 붙은 거는 거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반드시라는 글자, mRNA 백신까지라는 단어. 이거를 꼭 꼬집어가지고 mRNA 방식을 얘기한 이유. 그건 mRNA 방식으로 만들긴 정말 거의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인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우리가 수년 동안 지금 어릴 때도 백신 다 맞잖아요. 영유아 때부터. 그 백신 개발 방식이 바로 단백질 합성 항원 백신이에요. 그냥 다 알려진, 뭐 이론적으로도 다 교과서에 존재하고 많은 백신이 개발됐던 그 방식. 너무 안전하고 임상시험 다 거친 그 방식. 그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데다가 임상 3상 시험을 글로벌 3상으로 전통적으로 위약군과 대조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비교 임상을 허가를 해줬다는 거. 그리고 마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우리가 많이 맞고 있다는 거. 그걸 많이 맞고 있는 거와 이 가장 안정적인 단백질 합성 항원으로 나온 백신, 요거 비교로 한 결과만 그냥 웬만큼 나오면 된다는 거. 거기다가 정부가 선구매까지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너무 완화된 모든 조건 하에서 실패할 확률이 아주 적은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확률 게임이라고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이거 백신주예요. 백신주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안정적인 거로 하려면 뭐 배당주나 이런 거 가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백신주 중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확률 배팅할 수 있는 업체죠. 지금은 가장 안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워낙 뭐 시장에서의 평가도 좋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상 3상까지 돌입을 한 상황인데, 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9월에 머크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이미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제 뭐 워낙 뭐 백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급등을 할 상황이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9월에 만약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올랐던 백신이 다시 한번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를 좀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치료제랑 백신은 아예 다릅니다. 독감 백신과 타미플루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백신은 예방이고 치료제는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신규 환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신규 환자를 생활지원센터에 2주 동안 가둬놓은 다음에 거기서 치료제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백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왜 백신 개발에 다 열을 올리냐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예방을. 예방을 하지 않고 그럼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루에 1,700명씩 1년 내내 발생이 되면은 그 수많은 환자를 다 치료제에 목을 매야 되는 건데, 그 시장이 아예 다릅니다. 백신 시장과 치료제 시장이 달라서 치료제와 백신은 보완제지 누가 하나가 올라간다고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랑 블루베리 주스라고 쳐봐요. 오렌지 주스랑 블루베리 주스 같이 있어야지 오렌지 주스가 다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블루베리 주스가 죽거나, 그게 아니에요. 백신과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그걸로 좋은 거고 백신을 침범하는 일은 없어요. 네.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뭐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